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혜서 여행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이런 자기계발서 가져왔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혼다 켄 작가입니다. 이 작가 책은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2년 전에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한 8가지 스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가 되면 제가 항상 이맘때 2월, 3월, 4월 때쯤에 이런 부자 책을 꼭몇 권씩 봐요. 그래서 몇 가지 실천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만장자 시크릿을 통해서는 제가 3개월마다 순자산 추적하고 급여 10%씩은 따로 떼서 저축도 하고 놀이통장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연히 부자를 그냥 막될 거야라기보다는 이런 책은 한 1년에 몇 권씩 읽으면서 이 부자들의 마인드 또는 돈안 들이더라도 우리 활동 따라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 책으로 제가 책을 읽었고요. 그래서 또 한번 실천해볼 멀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이상하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 네. 이분이 제가 처음에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한 8가지 스텝을 읽었을 때도 좀 부러웠던 게 우리가 은퇴라면 60세, 65세 뭐 이렇게 회사에서 그만둬야지만인데 이분은 육아를 위해서 조기 은퇴를 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부러웠어요. 육아 때문에 남들은 육아휴직 빨리 쓰고 이제 돈 벌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미 그것마저 준비하셨다고 하니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목차는 좀 이제 목차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목차 잘안 봤거든요. 목차 잘안 보고 작가 소개 안 봤어요. 근데 요즘은 목차 쭉 훑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예상을 하고 작가 소개까지 보면은 좀 내가 이 책에서 뭐를 얻어야 되겠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겠다라는 게좀 감이 있어가지고 요즘 목차 좀 보고 있습니다. 목차 1.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2. 백만장자 정신을 몸에 익혀라. 3. 행운을 끌어들여라. 4. 위기를 넘어 나아가라. 5. 아이고, 이렇게 할까요? 5.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사람이 되어라. 6. 인생의 스승에게 배운다. 7. 배우자와의 신뢰관계가 불을 낳는다. 8. 백만장자는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 9. 장기적 안목을 가져라. 10. 백만장자는 신념을 갖고 결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부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불안, 뭐 몇억, 몇십억, 뭐 몇천만 원 이런 기준보다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시간과 경제적 이런 거를 다 고려하더라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상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럼 백수인가요? 돈 있는 백수일까요? 그다음에 어떤 경제 활동 할때 이번 달 벌어서 이번 달한달 벌어 먹고 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거 말고 좀 축적된 부로 좀 제가 배우고 싶은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죄송해요. 저도 좀 뭉뚱그려져 있죠. 아직 부자가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책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백만장자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 없으면 곤란하지만 충분히 있으면 의식하지 않는 공기와 같습니다. 책 2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돈은 점수표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에 따라 나올 뿐입니다. 그때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란 자신의 노력과 연구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돈을 달아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돈이 들어있는 구두가 걸어서 다가오는 기분이 듭니다. 표현을 다시 보세요. 돈이 들어있는 구두가 걸어서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돈을 우리는 쫓아가는데, 우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접니다. 돈을 따라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 돈이 나한테 걸어온다고 하니 이건 꿈에서도 저는 먹고 본 일이긴 한데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책에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제입니다.
상속받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10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상속받지 않고입니다. 물론 부는 뭐 대물림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책에 소개되신 분들은 스스로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 책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설문조사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고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10가지 비결이 뭔데? 물어보시잖아요. 목차 아까 읽어드린 그거예요. 엥? 그거라고? 네, 그겁니다. 지금 혼자 쉬어하고 있어요, 저 혼자. 네. 성공하는 10가지 비결. 상속받지 않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40쪽입니다. 백만장자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요소.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성실, 행운. 노력함으로써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 다른 사람의 지지, 인생의 스승,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독특한 자녀 교육, 돈은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남겨주기, 장기적인 안목, 인생의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기, 멋진 결단, 신속한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별다를 거, 이게 이거였어라는 거 있나요? 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는 언제나 이슈이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저도 지금 30살 후반에서 이제 마흔이 이제 손가락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목표하는 거는 10년 이내에도 저도 이런 조기 은퇴를 꿈꾸며 부를 이룰 것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10년 후에도 저도 일은 하겠죠. 지금처럼 막 쪼개서 막 닥달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그러려고 저도 열심히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경제 공부도 할 거고요. 보니까 주변에 재테크 공부 일반인이 하셔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쪽은 아직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타입이라서 조금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지만 조금씩 그런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앞서서 내가 번 것보다 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와 지출, 현명한 지출을 하도록 습관도 들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제가 미니멀 라이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한30% 정도 많이 비워졌거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뭐 물건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물건 살때 신중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지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저는 이 혼다킨 분에게 책값을 주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서관에 가셔서 부자 검색하면 책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쓱 보시고요. 꼭이책 아니시더라도 한번 그런 내 몸의 경제 습관이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고지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저는 이 지적인 부를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독서를 통해서 이겠죠.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저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의 책 추천과 독서 감상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이 아셨던 책일 수도 있고요. 저런 책도 있나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많은 책 소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 유튜브에 댓글 좀 많이 달려요.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 있나? 몇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댓글 한두 분씩 달아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이 또 제가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통하는데 큰 위로가 또 되고 힘도 되고 그 에너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뵐게요. 저 오늘 되게 말 버벅거리는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입좀 많이 풀고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봬요.